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박 순치는 모습과 물비를 만들어서 주는 모습과 영양제를 만들어서 연면시비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원줄기를 기르는 게 아니고요. 아들 줄기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그 수박이 달리고요. 그래야 또큰 수박을 달 수가 있습니다. 수박은 보통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다는데요. 텃밭에서 기르시면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뭐세개 달아도 되고요. 네개 달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수박이 적으면 닝닝하고 맛이 없어요. 한 개나 두개 이렇게 달면 당도도 높고요. 엄청 그 맛나는 그 수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영양분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영양제부터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비료요. 이 생수병에 뚜껑을 여기에 그 구멍을 조금 작은 구멍을 내요. 약간 바늘 구멍 한두개 정도요. 그러면 제가 이건데요. 저번에도 보았지만 에센스, 마그네슘, 칼슘, 4종 복합 비료, 붕소, 미량 원소 이렇게 이건데요. 굳이 에센스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복합비료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루가 되어서 물에 잘 녹거든요.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하루 전에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안 녹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가루를 사용하는데요. 생수병에 한병 탈락하면 약 10g짜리인데요. 10g짜리인데 약 5g만 타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른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탔고요. 그래서 요래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주면 이렇게 금방 녹아요. 그러면 이제 색깔이 싹 변하죠. 약간 푸른색이죠. 요렇게 하고요. 일단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분무기. 여기에다가 이제 연면시비 할 건데요. 여기에는 3g을 타겠습니다. 3g. 너무 독하게 하면 그 약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적은 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3g. 3g 탔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렇게 흔들어주면 금방 이렇게 녹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두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놓고요. 그러면 순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박은요, 이 원줄기가 있고요, 아들줄기 있고, 손자줄기가 있는데요, 아들줄기 두 개만 놔두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원줄기입니다. 이게 원줄기. 길게 이렇게 뻗어나갔죠? 그리고 요 튼튼하게 좀 보이죠? 이게 원줄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원줄기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줄기를 여기서 저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길죠? 제가 잘라 놓은 모습을 한쪽 놔뒀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손자 줄기가 나와요. 손자 줄기도 제거를 시켜 줍니다. 여기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순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 줄기 순. 이것도 모두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따줘야 되고요. 그러시면 돼요. 수박은 간단합니다. 이제 호박은 원줄기를 기르고요.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기르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아들 가지 두 개만 기르시고요. 여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그 원줄기를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아들 가지에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자 가지 이렇게 다 제거를 시켜 주고요. 큰 수박을 달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기에서 수 없는 그 순들이 이렇게 나와요. 순들이 나와요. 순들이 나오면 이렇게 이걸 따주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박 하나 달기 위해서는 그 입장수가 약 40개에서 한 50개 정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배워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양분이 아들 쪽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몇개달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고요. 한개달 것인가 두개달 것인가 하시고 그렇게 이제 수박을 기르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양분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영양분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아프면 또 영양제를 맞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된 모습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20일 정도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좀 지금 어린 듯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수병으로 이렇게 꼽아주시면요. 몰라보게 달라져요. 여기 호박을 한번 보십시오. 호박. 호박도 이렇게 해서 열 마디 안쪽에서 이렇게 호박이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원줄기 하나만 키워도 호박은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이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옆면시비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호박에도 한번 뿌려주고요. 이렇게요. 호박에도 뿌려주고 이러면 호박에도 이렇게 뿌려주면 호박도 잘 크고요. 무럭무럭 이렇게 잘 자랍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이럴 때 물비료를 만들어주면 며칠만 있으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수박 원줄기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제거를 했고 또 손자 줄기도 다 모조리 제거를 하고 아들 줄기 두 줄기씩만 이렇게 키우시면 네개 정도 달겠네요. 한 줄기에서 두 개씩 단다 치더라도 이렇게 그러면 한네개 정도는 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물비료를 만들어서 또 옆면시비까지 했고요. 이렇게 꼽아주시면 서서히 그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빨리 수박을 달고요. 그렇습니다. 수박은 보통 17마디 이상에서 달리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면 식물들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순치는 모습과 영양제를 만들어서 뿌려주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